다른 분이 질문하는데 자꾸 끼어들었어요.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 되고, 그런다고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로 화를 내는 거예요. 특히 특정 지역의 시민을 의문하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래서 김동철 의원이 보내기 전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기로 결정합니다. 뭐 새누리당에서는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. 그래서 이건 뭐 김동철 의원한테 맡기자. 이상으로 대표하고자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보내기 전에.